첫 번째는요, 네.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저기 키 크고 저기 뼈 달라. 멸치, 멸치, 너 멸치, 저기 멸치. 멸치 무거. 멸치 무거 있습니까? 바로 칼슘. 아, 맞아요, 맞아요. 많고 많은 영양제 중에 네.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지금 첫 번째 꼽힌 게 이제 칼슘인데요. 칼슘이 네. 왜 중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이 칼슘은 다 아시다시피 뼈의 형성과 그리고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장기 아이들은 뼈가 한참 자라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칼슘 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꼽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칼슘을 이제 주로 식품으로 섭취를 할 때 예, 예. 관건은 장에서의 흡수율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칼슘의 왕. 네. 멸치. 예. 멸치가 자기는 칼슘이 너무 많은데. 그치, 맞지. 이게 우리가 식품을 먹었을 때 장에서 흡수율이 20%가 채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네. 식품으로 섭취를 하더라도 네, 네. 우리가 조금 팁이, 멸치도 잔멸치나 네. 혹은 네. 뱅어포. 아. 예, 조금 이렇게 잔 가시로 아, 그런 게 흡수율이 좋나요? 흡수율이 조금 더 좋고요. 아, 우유도 흡수율이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유도? 네. 칼슘 흡수에 있어서는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 식습관에서도 사실은 이 칼슘 섭취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뭐 비단 요즘의 얘기도 아니지만 네. 그때도 그랬나요? 네. 네. 이제 저희들 탄산음료 되게 좋아하잖아요. 탄산은 저 콜라 좋아합니다. 네. 근데 탄산음료 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인이 뼈에서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인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의 부족에 빠질 그런 위험도 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멸치를 먹